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와 함께 여기저기 숨어있는 수많은 위험들. 그래서 준비했다. 사고 탈출 넘버 원! 강의를 듣고 숙소에 들어온 자매들. 자리가 좁다며 쇼파를 옮기려는데 막상 쇼파를 내놓으니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좋아 바깥을 내다보는 희정.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난간에 기대어 장난치지 마세요. 점심을 준비하는 은비. 친구와 이야기하며 칼질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심하게 베인 상태. 부상당한 부위를 깨끗한 마른 수건에 감싸고 곧바로 진료실로 가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예찬. 냄비를 소독한 후 뜨거운 물을 따라내고 있는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상태. 우선 흐르는 찬물에 10분 동안 상처 부위를 식히고 깨끗한 찬 수건으로 손을 감쌉니다. 만일 수포가 생겼다면 터뜨리지 마시고 연고를 바르면 회복이 느릴 수 있으니 바로 진료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집회장으로 향하는 예찬이와 은비. 원래 이런 날이 더 은혜스러운 거야. 이제 시작하겠다. 빨리 가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신나게 걸어가는데 예찬아! 도대체 왜? 이들이 신고 있던 건 바로 쪼우리와 삼선 슬리퍼. 집회장으로 가는 길이 멀고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가야 합니다. 힘들게 집회장으로 향하는 희정이와 친구들. 희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우와! 잔디다! 푸른 잔디 위에서 청춘 드라마를 찍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 함께 즐기며 찬양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오후 감기 증세를 보이다 결국 알아누운 희정. 도대체 왜? 원인은 바로 짧은 바지를 입고 잔디에 앉았다가 살인 진드기에 노출된 것. 살인 진드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노출을 삼가고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온 요열과 치영. 배고픈 요열과 치영은 들어오자마자 먹을 걸 찾기 시작하는데 음식들을 허겁지겁 해치우기 시작하는 이들. 그날 저녁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들어놓은 치영과 요열. 도대체 왜? 치영이 먹은 빵은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고 요열은 라면을 마셨기 때문.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남은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녁시간 열심히 요리를 하는 예찬. 그리고 옆에서 휴식을 취하는 은비. 1시간 후 도대체 왜?
방 안에서 버너를 사용하고 무리하게 전열기구를 사용했기 때문. 화재가 난 경우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 나가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반드시 안전핀을 먼저 뽑은 후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조준하여 손잡이를 꼭 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합니다. 깨끗이 씻고 나온 요열, 머리를 말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만졌기 때문. 이때는 주변에 마른 수건을 잡아 감전당 한 팔을 콘센트에서 분리한 다음 바로 119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핑크동 2층 266호 진료실을 이용해 주시고 집회장 뒤쪽 진료실은 오후 5시 20분부터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진료실에는 기본적인 약만 구비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돼. 주님의 성전은 우리 몸 보화 의리 의리 의리. 수련회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고들, 이 모든 사고에서 탈출하고 은혜로운 수련회를 누리고 오는 그날까지 사고 탈출 넘버 원.